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하기 많이 꺼려지시죠? 집에서만 운동하기엔 너무 답답하고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화창한 봄이 되고 많은 분들이 공원을 이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운동기구들을 이용해서 나쁜 자세를 피하고 바르게 운동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려드릴 운동기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걷기라는 기구인데요. 아마 공원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기구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이 중요하겠죠. 우선 손잡이를 먼저 잡으시고 발을 딛고 천천히 올라섭니다. 고관절을 이용해서 다리를 앞뒤로 움직일 건데 우선 척추가 바른 자세를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뒷목을 늘려서 정수리가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척추를 곧게 세우십시오. 이런 상태가 돼야 우리 허리의 신경 흐름도 원활해져서 고관절과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기구 옆쪽을 보시면 기둥들이 있어요. 이 기둥 라인에 맞춰서 몸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처음부터 범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다리를 앞뒤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여 보면서 어느 정도 이 느낌이 익숙해지면 원래 하시던 대로 다리를 앞뒤로 스윙을 크게 하시면서 부드럽게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허리에 불편함이 있다, 6개월 이상 된 만성 통증이 있고 병원에서 운동을 해도 좋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발을 찰 때 뒤꿈치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냥 앞으로 발을 미는 게 아니라 뒤꿈치로 더 밀어내는 느낌으로 하시면 뒤허벅지 쪽이 뭔가 더 찡긋찡긋하고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은 바로 좌골신경이 스트레칭되기 때문인데요. 이 좌골신경은 허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큰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요통이 있거나 만성적인 허리의 불편함을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뒤허벅지 스트레칭, 이 좌골신경을 스트레칭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밀 때 뒤꿈치로 좀 더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싶을 때 앞허벅지 근육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앞뒤로 범위는 적어지지만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앞허벅지 근육이 활성화가 되면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한 대퇴사두근, 즉 앞쪽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손을 하나씩 떼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 떼고 중심을 잡고 움직이면 우리 몸의 허리 근육이 더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반대쪽 손을 들고 중심을 잡고 운동을 하시면 또 이 중심에 맞춰서 허리 근육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허리 근육을 조금 더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정면을 보고 발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척추를 위아래로 움직이기보다는 새가 날아다니면 그 새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고개를 움직여주세요. 고개를 다양하게 움직이고 눈을 움직여주면 이게 눈과 귀와 척추와 연결된 신경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밸런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최소 10분 이상 운동을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여기 올라서서 하지 않아도 아래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동작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고관절을 움직일 때 앞뒤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체는 바깥쪽 안쪽으로도 움직입니다. 자,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주느냐. 잠깐 내려선 다음에 옆으로 서주세요. 자, 옆으로 서서
우리 발 받침대 보면 앞쪽이 있고 뒤쪽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뒤쪽에 맞춰서 디딤발을 딛고 선 다음에 앞쪽에 발을 디뎌주세요. 다리를 옆쪽과 안쪽으로 움직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바깥쪽으로 고관절이 벌어졌다가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모아졌다가 벌어진 모아짐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 발만 운동되는 거냐? 아니에요. 왼쪽 발은 딛고 서야 되잖아요. 왼쪽 고관절과 관련된 안정화시키는 골반을 세우는 근육들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양쪽 다 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3분 이상 해주시고요. 또 반대로 서서 뒤쪽에 디딤발을 놓으시고 가깝게 놓으시고 앞쪽에 발을 올려놓으신 다음에 손, 허리 올리시고 벌렸다 모았다 하시면서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신 분들이 어떤 의견을 많이 주시냐면 시원하다, 고관절을 이렇게 움직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났더니 이 엉덩이 옆쪽 고관절 부위가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분 정도 해주시면 이제 이 기구에서 다양한 운동법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하늘걷기 운동기구를 배워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재활운동센터 그 이상의 운동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다른 분들도 따라서 하세요. 그러니까 꼭 바른 자세로 운동하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공원으로 나가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